황교안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요. 누누이 황교안이 정치권 들어와갖고 황교안이 당대표 도전하기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황교안이가 여러분들이 봐도 무리할 정도로, 그렇죠? 무리할 정도로 당 대표가 되자마자 종북 좌파니 문재인 정권을 저지한다느니 유독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렇죠? 종북 좌파니 문재인 정권의 독주와 폭주를 막겠다. 이런 얘기를 유독 많이 써요. 일단 정치적 경험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봐도 티가 내는 게 있는데, 그건 의도적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 왜 이거는 황교안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인 거예요. 왜 의도적인 거냐면, 옛날에 저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최근에 결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황교안이 작전이 통하는 것이다. 그 작전이 뭐냐? 여러분들, 제가 박근혜 탄핵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거치고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 1년 차때 지지율 막80% 올라가고 자유한국당 지지율 막한 자릿수 보이고 그럴 때 제가 이런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지리멸렬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항마가 없는 것이다. 기억나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항마가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구심점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늘 했었어요. 바로 황교안이가 그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황교안이가 지금 극우적인 성향을 띠면서도 저렇게 기승전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 좌파 정권을 폭주를 막겠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태까지 자유한국당이나 저 수구 세력들이 결집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었는데, 황교안이가 자기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문재인 하면 떠오르는 게 황교안으로 자기가 대선 구도를 만드는 거예요. 응? 이해가 가요? 문재인 하면 대항마 황교안.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거는 황교안이가 벌써 대선 전략을 하는 거예요. 대선 전략. 이게 웃긴 거죠. 왜 그러냐면, 황교안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항마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저렇게 광장에 나가갖고 태극기 부대를 껴안으면서, 한마디로 황교안이는 벌써 대선 레이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명박근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늘 뒤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9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였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었다. 문재인이라는 걸출한 이명박과 박근혜를 대적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거물이 버텨줬기 때문에 민주시민들이 끊임없이 정권 교체를 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이명박 정권을 비판을 하고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재인이라는 정권 교체에 희망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다른 민주주의에서 좋은 정치인이 나올 수 있었겠죠. 바로 우리가 9년 동안 참고 견디면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정권 교체를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이라는 온갖 비바람과 세찬 어떤 풍파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태산 같은 정치인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생각하기도 싫지만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이 없이 이명박 물러나라, 박근혜 물러나라고 하면 그러면 뭘로 정치 교체할 건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싸우면서 이명박은 물러나라, 박근혜는 하야라고 할 때, 그러면 너희들은 누가 있는데?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한점 고민하지 않고 문재인이라는 얘기를 할수 있었잖아. 응? 쟤네들은 그런 게 없는 거야.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그럼 너네들은 누구로 정권 교체를 할 건데? 아직도 아무가 없어. 그쵸?
그런 한마디로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황교안이가 자기가 지금 되기 위해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종북 좌파 물러나라 문재인은 김정은이네 대변인이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황교안이가 비판하는 상대는 문재인이에요. 황교안이 발언을 다 봐요. 황교안이는 이해찬 대표도 욕안 해요. 뭐 민주당의 다른 정치인들 얘기 안 해요. 잘 봐요, 여러분들. 제 얘기 이후에 내일부터 황교안이의 발언이나 그런 걸 보세요. 황교안이는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만 욕해요. 이유가 뭐야? 문재인의 대항만은 황교안 나다라는 걸 심어주기 위함이에요. 내일부터 봐봐요, 여러분들. 황교안이는 절대요. 내 상대는 문재인이지, 내 상대는 뭐, 이해찬도 아니고, 뭐, 이런, 이해찬 대표가 오늘 황교안 대표한테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그래도 반박 안 하잖아. 아무 얘기 안 하잖아. 제대로 안 하잖아. 그냥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그게 없지 않아 먹힌 거지. 자기네 지지층에서는 여태까지 생각해 보세요. 황교안 등장하기 전에 홍준표로 정권 교체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없어요. 그쵸? 잘 생각해 보세요. 황교안이가 당대표 잡기 전에 홍준표 당대표 시절에 홍준표로 정권 교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나마 황교안이가 아직 정치에 대해서 자기의 카드를 꺼내지 않고 정치의 민낯을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쟤네들한테는 총리 출신의 공안검사 출신의 쟤네들이 좋아하는 스펙을 다 갖췄잖아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박근혜와 이 박근혜의 그 불법 정부와의 공동, 어떻게 보면 공동 정범이잖아요. 황교안이는. 근데 이런 황교안이가 저런 스펙을 갖고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대선 후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대선 여론조사하면 황교안이가 1등이 나왔다, 2등이 나왔다. 언론은 장난이에요. 그쵸? 언론에서 자꾸 황교안이를 뭐 여야 할것 없이 대선 그 후보 조사를 했는데 황교안이가 1등 나왔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에요? 야, 잘하면 정권 교체 할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교안이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80% 90% 나갈 때는 쟤네들은 다 샤이봇이었어요. 샤이봇이었는데 이제 황교안이가 차기 대권 후보 1위다 뭐 이런 지금 차기를 조사를 왜 하냐고. 정상적인 언론이 지금 차기 조사를 왜 하냐고. 주기적으로. 정신 나갔지. 대통령, 만 2년도 안된 대통령 앞에서 차기 여론조사를 돌리는 인간들이 저게 제대로 된 인간들이에요? 어? 자꾸 차기 여론, 왜? 저 자유한국당에 문재인 대항마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 민주진영에서는 대권 후보가 누가 나간다, 안 나간다도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냥 여론조사를 돌려갖고 황교안이 이미지 갖고 문재인의 대항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여론이 도와줘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숨어있던 샤이 보수들이 나와서 아 이제 황교안 박근혜와는 좀 다르구나 그러면서 다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황교안이가 유일하게 늘 얘기하는 건 기승전 문재인이야. 왜? 황교안이는 대권 전략을 벌써부터 펼치고 황교안이가 괜히 황교안이가 돈이 없어갖고 정치권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황교안이는 딱두 개예요. 감옥 갈까봐 첫째 감옥 갈까봐 둘째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왜?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알아요. 박근혜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한 사람이 황교안입니다. 근데 박근혜 최순실의 관계를 몰랐다고 얘기하고 앉아 있고, 세월호에 수사 방해를 했던 혐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조윤천이의, 쿠데타,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황교안이가 모를 수가 없고요. 그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요. 여기저기서 황교안이가 걸려있는 게 한두 개입니까?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서도 황교안이는 그 당시에 법무부 차관으로서 직무 유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황교안이가 정치에 뛰어든 건딴거 아니에요. 깜빵 가기 싫어서. 둘째,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여기저기서 이미지, 총리, 그리고 공안검사.
이번에 통영 선거를 보면서 그 TK 지역이나 PK 지역에서는 공안 검사도 스펙이 되는 지역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문재인의 대항마라는 이미지를 심어서 끊임없이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었다. 근데 자유한국당 여러분들 지금 걱정 반 우려 반이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1기 청와대 참모진들 대부분이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죠. 여러분들이 봐도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어떤 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나 어떤 뭐 송인배 뭐 이런 분들 뭐 백원우 송인배 임종석 그다음에 권혁기 수많은 사람들 1기 참모진들 전부 이번에 총선 나간대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일을 했던 청와대 수석들이나 이런 그 핵심 인사들이 출마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청와대 참모들이 이번에 총선에 출마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심기가 불편하겠다고? 아니죠.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년 총선은 당연히 좋아하죠. 왜 좋아하냐면, 내년 총선은 당연히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뭐예요? 문재인 정부 심판이에요. 그렇죠? 좋아하죠. 왜냐면 자유한국당 내년 총선 전략은 안 봐도 문재인 정부의 좌파 정부의 폭주를 막자.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에요. 그럼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꺼내는데 거기에 문재인 정부 1기 참모진들이 나와서 어떤 국회의원 출마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와 함께 망쳐놓은 참모진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이론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출마한다 그러면 공격할 거리가 어차피 내년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으로 가야 되니까 공격할 거리가 남으니까 얘네들은 내심 좋아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럼요. 내년에는 반드시 남북 관계의 해결이 선거 전에는 뭔가가 일어나요. 북미 관계의 성과도 분명히 일어나요. 원래는 정상적으로 역대 선거를 보면요. 대통령의 중간 선거 개념이 있죠. 박근혜가 탄핵이 안 됐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2월에 취임했다 그러면 지금 만 2년이 지나고 3년 차가 맞는 거예요, 원래. 시즌상으로는. 대통령 우리나라가 원래 일정이 2월에 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즌상으로는 이제 3년 차가 맞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언론은 자꾸 문재인 대통령 해만 바뀌었다고 2년도 안된 대통령을 3년 차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여러분들, 직권 3년 차로 들어갈 때 직권 중후반기로 들어갔다 그러죠. 턴 포인트라고 그러면서. 대부분 직권 후반기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직권 여당이 엄청나게 불리합니다. 엄청나게 불리해요. 뭐 여당의 무덤이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 선거,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의 턴 포인트가 되면서 치러지는 선거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내년 3월이면 거의 만 3년이 가까이 되죠. 그럼 쟤네들은 직권 4년 차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그러면 중후반기로 접어들면 사실상 직권 여당이 경제적 면에서는 성과가 없거나 또 어떤 안보나 어떤 이런 거에 성과가 없으면 그냥 정권 심판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진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즌이라서 그나마 우리가 어떤 정권 심판론보다는 내년에는 정권 심판론으로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자유한국당 개멸을 해야 되는 명분과 대의를 만들어서 이제는 저런 대한민국에서 바뀌지 않는 제왕적 국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심판해야 된다면 우리는 자유한국당 심판으로 가야죠. 그렇죠? 토착 외구 심판론으로 가야 돼요. 한일전으로 가든지 자유한국당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존먹는 좀비 같은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문재인 심판론이 아닌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아닌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를 이렇게 방치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을 국회에서 추방하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그래서 내년에 어떤 프레임 싸움이 될 것이냐.
정말로 전 국민이 집권 3년 차 후반기를 넘어가면서 그 문재인 정부 심판론으로 갈 경우에는 정말 경제망, 그래서 끊임없이 얘네들이 경제 망쳤다라고 그러고 미는 거예요. 경제를 언제부터, 그러면 이명박근혜 때는 난늘 물어보고 싶은 게 문재인 정부에게 늘 경제 망치고 했다고 하면서 계속 비판하는데, 그러면 이명박근혜 때는 경제가 좋았나? 어? 도대체 이명박근혜 때 문재인 정부보다 경제 지표 좋은 게 뭐가 있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경제 심판론을 한다 그러고 정권 심판론을 한다 그러면, 그럼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뭘 못했는지 표로 보여주는 거야, 데이터로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한반도에는 여러분들 지금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지금 한반도에서 여러분들 전쟁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국민들의 평화 의식 전이 의식의 전환, 그리고 통일 의식의 변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걸 얻은 거예요. 이명박근혜 때 맨날 무슨 뭐 김정은 그 북한 정권 축출론, 미국의 선제 타격론, 그러면서 주식 시장이 출렁거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누가 전쟁 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마트에서 사재기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만큼 평화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무슨 문재인 정권 심판을 해요? 그럼 다시 과거에 남과 북이 대처하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그럼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고 도대체 이명박근혜 때 낙수효과 한다 그러면서 대기업, 친재기업, 대기업, 정책 펼치면서 도대체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어? 소득은 엄청난 양극화를 보이면서, 어? 대한민국의 1%가 대한민국 99%의 모든 재산을 갖고 있는 이런 불공정한 사회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명박근혜 때 잘했다고 박수 쳐줄 만한 경제 지표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요, 어? 얘네들이 도대체 양심이 있는 애들인지, 저분을 왜 숨겼어? 오해를 했네. 다른 사람들이 나라를 망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저분이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심판론으로 내년에는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 그러면 우리는 저 자유한국당이 없어져야지 대한민국 정상국가 될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권 4년 차라고 하면서 내년 총선을 치를 거거든요. 어? 집권 4년 차라고 하면서 내년 총선을 치를 건데, 정말 우리가 내년에는 이 프레임 전쟁도 중요하고, 그쵸? 어떤 식으로 해갖고, 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맞설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숙제고,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자유한국당은 저렇게 나올 게 뻔하니까, 양정철, 삼철 중에 정말 그 이호철, 양경철 핵심 인사들이, 특히 양경철을 그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죠. 그 네팔도 같이 갈 정도로. 이분이 이제 민주연구원장에 여러분들 14일 날 취임을 해요. 취임식도 없이 한대요. 현재는 김민석 원장님이 지금 잘 이끌어 왔죠. 여러분들, 민주연구원이 제대로 하면 어떤 거예요? 그쵸? 민주연구원이 어떤 거예요? 원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요. 그쵸? 민주당이 향후 앞으로, 뭐, 장기 집권 플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정책을 만드는, 민주당의 싱크탱크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주당 당사가, 그 건물을 매입해갖고 민주당 당사를 갖고 있는데, 민주당의 싱크탱크는 좀, 독립적인 공간에서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당사에 입주하지 않고 외곽에 있었어요. 한 2, 300m 떨어진 곳에 민주연구원,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민주연구원이 거기서 당사로 옮겨 들어온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그치, 이제는 정책 위주의 민주연구원의 일이 총선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부원장의 백원우, 거기에다가 부원장의 두 명인데, 한 명은 백원우 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철희 의원을 부원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사실상 백원우 이철우 이분들이 할 일은 인재 영입이에요. 그렇죠? 인재 영입. 이제 민주연구원이 보다 취임식 없이 양정철 비서관이 오면서 그 분가했던 사무실도 민주당으로 옮긴다는 것은 당과 어떤 이 전략적으로 총선 기획을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뜻이고요. 그 민주연구원의 정책 연구 기능을 총선 전략으로 수정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똥파리들한테 하나 묻고 싶어요. 니들 권수르기 추정파들, 니들 똥파리들 잘 들어. 니들 맨날 그럼 양정철도 찐묻었냐? 니들 왜 양정철 공격 안 하냐? 어? 민주연구원장 임명은 누가 하는 거냐면 당대표가 하는 거야. 어? 당대표가 하는 거라고. 민주연구원장의 임명권은 당대표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해찬 당대표가 양정철을 비서관을 임명을 했는데, 그러면 양정철도 찐묻어야지. 어? 왜 너희들 공격 안 하냐? 어? 니들 왜 공격 안 하냐? 말도 안 되잖아.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민주당의 여러분들, 내년 총선 전략,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돌아온 장관들의 역할이 크다. 여러분들, 국민들이, 그래도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높은 장관급이거든요? 국회의원도 장관급인데, 굳이 급은 없지만, 급으로 따지면 국회의원도 장관급이에요. 근데 요즘 하는 짓들 보면 국회의원이 장관보다 훨씬 높아 보이죠? 청문회나 어떤 인사청문회 같은 거 보면 장관! 막 난리치는 거 보면, 장관들 정말 국회의원들 앞에 가면 저 무소불위의 국회 권력 앞에서는 정말 대한민국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무원들의 한점 초라함을 볼 수밖에 없죠. 이제 김영춘, 여러분들 보시면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은 PK죠. 그 다음에 김부겸 장관, 행자부 장관은 TK죠. 거기에 이제 충청권은 도정환 장관, 곧이어서 윤해 장관도 돌아올 테고, 김현미 장관도 사실상 돌아올 테고. 이게 선거라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도 이 우리 국민들이 볼때 장관 출신이 자기 지역구에서 어떤 뭘 한다, 그러면 그 경기도에 엄청난 장관들이 있었다, 그 영향이 되게 큰 거거든요. 그래서 김부겸 장관, 그 다음에 김영춘 PK이죠. 그 다음에 충청권의 도정환 장관. 이분들이 앞으로 할 어떤 자기 지역구 선거 말고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타 지역에 지원 유세를 가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응? 그래서 민주당의 호재는 되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소리가 있냐면요. 내년에 여러분들, 황교안이가 부산 출마설이 돌아와요. 지금 황교안이가 지금 부산 출마설이 도는데, 그럼 황교안이를 누가 잡냐? 어? 부산 선거에 한국당 간판급 인사가 대거 출마할 것이라는, 저왜 그러냐면 이 PK 싸움이,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자유한국당이 아마 거물 정치인들이라고 일명 네임밸류가 있는 애들은 PK 지역에 출마를 많이 할 거라고요. 왜그 불경을 탈환해야지 자기네들에게 아무래도 유리한 고지가 있기 때문에, 그뭐 서병수 전 부산시장, 김태호 전 경남지사, 홍준표 등
원외 인사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아마 PK 지역에 만약에 김무성이는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그 과연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그 현재 11석 중에서 그 부산에서는 민주당 5석, 자유한국당 6석인데 누가 잡으러 갈 것이냐. 그래갖고 들리는 소리가 막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낙연 총리가 잡으러 갈 수도 있다. 그치? 이낙연 총리가 잡으러 갈 수도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조국 수석이 잡으러 갈수 있다는 소리도 있고, 하여튼 황교안이가 그 탄탄대로만큼은 아닐 거예요, 내가 보면. 그래서 과연 그 조국 수석은 나가면 PK 지역에 가니까 조국과 황교안이 붙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빅카드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다. 조국은 희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걸 희생이라고 보지 않죠. 문재인 정부의 조국이 총선에 나가서 떨어지면 희생이지만, 조국 수석이 어차피 청와대에서 민정수석하는 자체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청와대에서 참모로 일하는 자체가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국 수석이 나가갖고 뭐 누굴 잡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것도 의미가 있죠. 네, 지금까지 제가 무슨 얘기 했죠? 황교안 왜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는가? 황교안이의 대권병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